이 텐베거 종목이란 건 어떤 거 의미하나요? 우리가 이제 백어라고 하면 사실 야구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뭐 1루타, 2루타, 3루타, 홈런 이렇게 했는데 홈런을 치게 되면 이제 포베가 이렇게 저기 그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배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피터 린치라고 하는 사람이 피터 린치는 마젤란 펀드라고 하는 걸 운영하면서 한 2,700% 정도 수익을 내준 아주 전설적인 그 펀드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나와 있는 책을 보면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이런 제목의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책에서 그 텐베거라고 하는 이제 용어를 쓴 거죠,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원래의 의미는 10배짜리를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걸 좀 의미를 좀 확장해 보면 꼭 10배 아니라도 수익이 크게 나는 종목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과거 이제 IMF 이후에 지난 이제 2021년까지 14,700%니까 거의 150배 올라간 거니까 그건 뭐 텐베거가 아니고 뭐 헌드렌드베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급등하는 종목, 아주 길게 올라가는 종목 이런 걸 이제 텐베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작가님은 이제 투자 경험이 되게 오래 되시고 많으시잖아요. 이 텐베거 종목을 발굴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가요? 이제 그 기업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면 제가 볼 때는 그 쉽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가라고 하는 것은 이 기업 가치하고 이제 동반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업 가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너무 단기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회사가 창업이 되고 이 회사가 자리를 잡고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들어가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기존의 기업들도 그 신제품을 만들어내고 그게 이제 시장에서 먹히고 그러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시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시간이 대체로 한 미니멈 3년 또 길면 5년 이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주식 투자를 할 때 적어도 3년 5년 정도를 기다려가면서 그 기업 가치 변화를 보면 그러면 10배짜리 내지는 20배짜리도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우리들 마음속에는 돈을 벌려고 하는 되게 마음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뭐 평균적으로 한 6개월 정도 투자를 하면 굉장히 길게 투자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6개월 사이에 기업 가치가 급격히 바뀌었다면 그거는 부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업 가치가 천천히 변해 나간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 밥을 할 때도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해서는 밥을 끓이고 더 중요한 게 뜸을 들이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 시간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저기 그 냄비에 저기 그 쌀 넣고 불에 올리고 바로 먹으려고 하니까 생쌀을 심는 것처럼 저기 그 수익이 안 나는 것이죠. 그래서 종목을 우리 나라에서도 사례가 많아요. 텐베거 사례가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가치에 대한 이해를 잘하면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그 뜸을 들이는 그 시간이라는 게 그 주가가 횡보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가가 횡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기업 가치가 변하는 건데,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렇게 살짝 올라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결정적으로 기업 가치가 이제 발현이 되면 주가가 스카이로켓팅을 합니다. 아니면은 45도 각도로 이렇게 저기 그 몇 년 올라간다든지 짧은 거는 2년 안에 10배 가는 것도 있고요. 긴 거는 뭐 10년에 예를 들면 뭐 한 30배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 기간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내가 전부 다 수익을 테이킹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좀 느긋한 마음으로 10년에 30배면은 저기 나눠보면은 1년에 3배씩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건 이제 기업 가치 변화 나가는 것을 이해를 하면서 가는 게 좋겠다. 그 역사적으로 좀 텐베거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좀 가까운 저기 그 과거를 보면 IMF 외환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뭐 다 아시겠지만 국가 부도 위기였어요. 근데 이때 좀 사람들한테 충격을 줬던 게 그때 은행이 망했습니다. 맞아요. 은행 뭐 장기신용은행, 뭐 대동, 동아, 동남은행 망했고 그리고 증권사도 망했어요. 뭐 고려증권. 고려증권보다 더 덩치가 컸던 게 동서증권이거든요. 동서증권도 망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극도의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나라도 망했고 그리고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이 금융기관도 망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뭐냐면 나라가 망해도 망하지 않을 게 뭐가 있지? 네. 생각해 보니까 아 그래도 우리 재벌 그룹들은 안 망했구나. 그래가지고 당시에 그 돈들이 그 삼성그룹 그다음에 현대그룹 네. 이쪽으로 돈이 몰렸는데 이때 이제 삼성증권, 현대증권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시에 IMF 외환위기를 지나는 동안에 그 삼성증권의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네. 이때 뭐 텐베거가 났고요. 물론 이제 현대증권도 따라갔던 거죠. 네네. 근데 문제는 현대증권은 기존에 큰 대형사였었고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업계에서 보면은 거의 바닥권에 있는 회사였어요. 아, 당시에. 근데 그때 저기 텐베거가 되면서 그냥 일약적인 그 이제 수익권으로 이제 올라온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그거 좀 지나고 나면 이제 그 이 우리 부자 되기 운동이 한번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뭐 김정은 씨인가 나와가지고 네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아, 네네네 맞아요. 비씨카드. 그, 예, 그 이 CF 할 때.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나도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차에 네. 그때 적립식 펀드 열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 열풍을 일단 저기 그 출발시켜 놓고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나 아이들한테까지 전부 다 경제 교육을 시키고 네. 그럴 때 그럼 뭘 통해서 부자가 되겠느냐라고 네. 봤더니 적립식 펀드가 있다는 거예요. 아. 적립식 펀드는 아 펀드인데 이게 그 파는 게 아니고 네. 내가 그 펀드를 매월 같은 금액으로 적금 들듯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기 그 뭐 주가가 올라갈 때도 사고 내려올 때도 그쵸, 사고 그쵸. 결국은 이제 그 평균적으로 수익이 난다 네. 이거거든요. 근데 이때가 또 그 중국의 경제가 커질 때예요. 네. 그러니까 2002년, 3년, 4년이니까 이때 중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 개발을 해서 올라올 때거든요. 네. 이게 엮어져 가지고 그때 이제 경기가 좋아지다 보니까는 뭐 금호석유 화학이라든지 아니면 현대제철이라든지 네. 예, 그렇지 않으면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텐베거가 됐고요. 네. 가장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19 국면에서 시젠. 아, 시젠. 네.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이름을 네. 다 알게 된 네. 시젠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텐베거가 되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좀 그 색깔을 좀 달리 하긴 하지만 네. 그 열패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쭉 과거부터 데이터를 볼 수 있으니까 아 이런 종목 10배로 올랐네라고 인지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단 말이죠. 과거를 그렇죠. 보면은 그 지금부터 또 10배 갈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투자 못 하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네. 아, 제일 많이 그 들었던 게 삼성전자가 10배가 될 수 있느냐 네, 네. 이 얘기를 그 질문 제일 많이 받았는데. 네. 간단히 좀 계산을 좀 해볼게요. 네네. 삼성전자의 지금 시가총액이 400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400조인데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의 저기 그 시가총액이 지금 2,000조가 좀 넘어가거든요. 네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텐베거가 되면 삼성전자 한 종목이 네. 4,000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그리고 네. 삼성전자는 그 사이에 네. 저기 그 이 반도체라든지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인터넷 모바일 이거 가지고 이미 기업 가치가 다 저기 그 실현이 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꽃이 만개를 했는데 네. 여기에서 도피라고 하면은 그쵸. 그건 삼성전자들을 괴롭히는 일이지. 그쵸, 그쵸. 예, 그렇죠. 그래서 질문은 많이 받았지만 네. 삼성전자는 이제 그 이미 텐베거가 됐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텐베거가 가는 것은 네. 천지 개벽할 만한 뭔가 그 혁신이 있어야 한다. 아마 그 혁신은 스마트폰에서 광선검이 나가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광선검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이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불가능한 저기 그 역사를 만들어낸다면 네. 텐베거가 또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는 가치가 실현된 그래서 캐시카우 배당을 많이 주는 네. 그런 저기 주식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지 네. 저도 그 질문을 자꾸 받으니까 너무 괴로워요. 왜냐면 아. 지금 삼성전자에 네. 물리신 분들이 많다 말이에요. 네, 많죠. 10만 전자 갈 줄 알았더니 네. 7만 전자에서 6만 그쵸. 전자 떨어지고 네. 그거 희망 고문하는 것 같기도 네. 하고 뭐 분명히 말씀드리면 네. 저기 그 천지 개벽하지 않는 이상 삼성전자는 텐베거가 어렵다. 왜? 이미 훌륭한 저기 회사였고 네. 그 훌륭함이 전부 다 발현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가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그러니까 천천히 뭐 저기 그 10만 원 갈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20만 원 갈 수도 있지만 지금 6만 원에서 텐베거면 6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까지 가는 것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네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총 다 합친 게 2000조인데 네. 삼성이 지금 400조다. 근데 삼성이 텐베어 가려면 4000조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터져버려야죠. 그렇죠. 우리나라 그런 국민소득이 뭐 9만 불, 뭐 8만 불 이렇게 돼야지만. 아, 희망이죠. 희망이죠. 희망사항이죠.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각 증권사마다 전문 애널리스트가 붙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그 조금만 뭐 긍정적인 신호만 있어도 이제 바로 보고서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시장에 바로 반영되니까 사실 네. 이게 빵 깜짝 터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미 저기 그 가치가 실현된 주식들은 굉장히 많아요. 뭐 시즌도 네. 마찬가지고 네.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농심이라든지 그 오리온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그 빙그레 네. 이런 그 기업들은 아주 저기 그 스타와 같은 그런 저기 그 제품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걸 가지고 이미 주가가 고주가가 된 거예요. 여기서 더 가기 위해서는 네. 뭐 포켓몬 빵을 갖다가 대량으로 뭐 저기 찍어낸다든지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가치가 실현되지 않은 종목 중에서 네. 우리가 이제 그 기업 가치가 좋아질 수 있는 거를 지금부터 발굴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어떤 종목을 딱 찍어주기보다는 어떤 유형의 기업들이 텐베어가 지금까지 됐는지 네네. 그래서 그 이제 기업들을 유형화시키고 그쵸.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런 저기 유형에 속하는 종목들이 눈에 띈다면, 네. 그러면 이제 저기 그런 종목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자. 이런 뜻에서 저기 제가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시젠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10배가 오른 거잖아요. 근데 뭐 1년 뒤에 뭐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한 번 더 온다고 해서 시젠이 10배로 또 갈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뭐 저기 지금 이미 저기 고점을 네. 치고, 네. 한 4분의 1 토막까지 났으니까, 네. 뭐, 여기서 저기 그 4배 정도 더 올라가는 정도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갈 수 있지만, 예, 또 텐베어는 쉽지 않다. 예, 한번 꼽히면. 네. 알겠습니다. 예, 어려다 봐야죠. 네. 그럼 이제 텐베어 기업들의 좀 특징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책에 보니까 이제 소비자 독점형 기업들이 텐베어 기업들이 되더라. 예, 뭐, 일단 네. 그 기업 가치를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기업 가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매출도 잘 나오지만, 네. 또 이익률도 높은 그런 기업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네. 또 우리가 이제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그 네.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보면 네. 독점, 과점 네. 그리고 완전 경쟁 그쵸.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네. 이때 기업의 수익성이 가장 높은 기업이 바로 독점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소비자 독점형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네. 독점 기업을 이야기하고 이걸 이제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가 종목을 선정하는 그 기준으로 네. 톨브릿지형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네. 톨브릿지형 기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다리 위에 톨게이트가 네. 있는데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 이해가 잘 안 가니까 네. 서울의 한강을 그 넘나드는 다리가 이제 많은데 네. 그 다리 다 없다 치고 네. 네. 다리가 딱 하나만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다리 하나 있으니까 강남부고 갈 때 독점이죠. 네, 그렇죠. 근데 그 안에 톨게이트가 있으니까 이건 이제 그 앉아서 헤엄치는 그쵸, 그런 기업인데 네. 톨브릿지형 기업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네. 독점적인 사업을 하는 것도 맞지만 네. 근데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아도 네. 계속해서 영업이 잘 되는 그런 기업을 톨브릿지형이 독점은 기본이고 추가적인 뭐 투자가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잘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올 저기 1분기 실적을 보니까 네. 올해 중에 영업이익이 한 30조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것보다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30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할 때 삼성전자는 그 연간 영업이익 30조짜리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제 뭐 그 반도체 증설을 한다든지 네. 예, 그렇지 않으면 휴대폰 개발을 위해서 또 저기 R&D 비용을 그쵸. 낸다든지 네. 그런 걸로 해서 20조를 재투자를 했어요. 네. 그러면 실제로 주주들한테 돌아가는 프리캐시 네. 잉여 그 현금 같은 경우는 10조밖에 안 네. 되는 그쵸, 거예요. 그쵸. 그렇게 의미를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이 톨브릿지형 기업을 찾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제일 처음에 찾은 그 기업이 코카콜라라는 거예요. 코카콜라는 네. 버핏 같은 경우에는 뭐 죽을 때까지도 팔지 않겠다. 네. 워런 버핏이 지금 1930년생이니까 네. 우리 나이로 93세란 말이에요. 네, 네. 지금까지도 그 주식을 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유형이 바로 이제 그 네. 톨브릿지형인데 네. 근데 요 기업들이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뭐냐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필요로 하고 더 중요한 거는 네. 사람들이 그 서비스를 단기에 반복적으로 사야 돼요.
아, 계속 지속적 소비가 이루어지는. 그렇죠. 지속적으로 소비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네. 반복 구매가 계속 일어나는 게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우리는 콜라 잘 안 먹잖아요. 네. 좀 많이 드세요? 네. 많이 먹습니다. 아, 저는 이제 저기 네. 좀 보시다시피 네. 이제 그 좀 빼야 되는 필요가 있어가지고 네. 콜라는 이제 집에서 금지를 시켰는데 네. 미국 사람들을 보세요. 햄버거 먹으면서 내 코카콜라 마시고 네. 있잖아요. 네. 왔다거든요. 아.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그 누차 여기저기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제가 네. 가장 위험하게 보는 산업이 뭐냐면 네. LED 조명 산업이에요. 왜요? 왜? LED 조명 어떻게 선전합니까? 반 연구라잖아요. 네, 수명이. 반 연구. 그러면 저기 그 달아놓으면 그다음에 교체 수요가 안 일어날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렇죠. 망한 거죠. 아, 그러니까 한 번 사면 이제 또 안 살 살리 잘 없으니까. 그렇죠. 아, 물론. LED 조명 저도 써보면 네. 예, 고장 나요. 네, 그래서 뭐, 반 연구죠. 연구가 아니고. 네. 근데 그렇게 저기 교체 주기가 길면 길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 번 다 깔아 놓을 때까지는 주가가 올라가겠지만 한 번 다 깔아 놓으면 그 다음에는 교체 수요가 잘 안 일어나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아, 그 이제 워런 버핏 하니까 그 질레트 면도기도 비슷한 사례가 될까요? 질레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 묶음 상품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거는 면도기는 싸게 주지만 네. 면도날은 비싸게 팔잖아요. 그쵸. 이건 이제 전략이 좀 다른 거예요. 네. 좀 다르긴 한데 네. 뭐 그것도 저기 그 부품을 비싸게 팔아먹으면 좋은 것이고 네. 한 거고.